감독님. 네.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저세요? 네, 저세. 저세? 네, 저세. 저세. 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산하고입니다. 오늘은 저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세가 영어로 dead bird죠. 그러니까 저세는 영어로 dead bird입니다. 장난이고 사실은 스푼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리가 스푼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생긴 대로 많이 짓잖아요. 제 구독자분들은 분명 이름이 김요정이나 박찬사겠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무 필라멘트로 저어새의 옆모습을 따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몸통은 등고선을 그리듯이 층층이 그려준 다음 핀셋으로 들어 올리면서 고정시켜줍니다. 굉장히 쉽게 입체 피규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대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어서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다. 저 새는 키가 70cm 정도 되는 새입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그렇듯 경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지기는커녕 가까이서 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 새는 전 세계에 3천여 마리밖에 없는 전설의 포켓몬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갯벌에서 볼 수 있는데 화성 습지에는 200여 마리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어느새 몸통을 다 만들었네요. 철 막대를 구부려서 다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어새가 다리가 얇아서 필라멘트로만 만들면 중심 잡기도 힘들고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 막대를 안에 넣어주면 굉장히 단단하고 대단히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다리를 붙일 곳을 녹이고 다리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저어새의 부리를 만들어줄 건데 이름 그대로 정말 수저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수저보다는 주걱처럼 생겼죠. 그런데 왜 스푼빌일까요? 그렇다고 수저새도 아니고 세상엔 참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면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버닝 툴로 대충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우드버닝 툴이 없으면 집에 하나씩 있는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을 다듬는데 좋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우드버닝 툴이 더 좋습니다. 깃털도 몇 개 만들어줍니다. 대충 카누처럼 만들고 우드버닝 툴로 납작하게 펴주면 깃털처럼 됩니다. 끝부분만 살짝 정리해서 몸통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우드버닝 툴로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겹쳐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깃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표면도 무늬를 새겨줍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새네요. 도색 부스에서는 간단하게 서페이서만 작업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이 사이사이에 채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입자가 고운 흰색 서페이서로 1차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한 번 더 채색을 해주고 누런 부분, 검은 부분 대충 칠해주면 됩니다. 눈은 검은색과 투명 빨강 필라멘트로 채우고 라이터로 표면을 녹이면 초롱초롱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만들어집니다.
부리는 먹이를 잡느라 다른 건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아줍니다. 그리고 수컷 저어새는 여름철 번식기가 오면 뒷머리를 길러서 암컷을 유혹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붙이고 물감으로 칠해주면 저어새 완성입니다. 만드는 김에 저어새 캐릭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빠르게 면을 채워줍니다. 제가 새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캐릭터 피규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화성시에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알락꼬리 마도요, 검은머리 물대새 이렇게 세 마리 새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작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조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언제 이런 새를 자세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어새의 부리가 숟가락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도색 밑작업으로 서페이서를 칠해줍니다. 부리와 다리는 대충 쓱쓱 칠해주면 됩니다. 눈동자는 팬케이크처럼 만들고 라이터로 표면을 녹여가며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귀여운 것 같지만 만들어놓은 눈동자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채색하지 못한 곳을 칠해주면 저어새 피규어 완성입니다. 포켓몬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비주얼 저어새 피규어입니다. 저어새 진화! 저어새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저어새가 진화한다고 해서 금수 저어새라도 되는 줄 아셨습니까? 현실은 포켓몬 세계와 다릅니다. 자, 이제 저어새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의 서해바다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땐 저어새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화성 습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성 습지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산악오라니도 살고 있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좋았습니다. 어새야, 사실 넌 새가 아니란다. 에? 그럼 뭔데요? 필라멘트. 저 석양 좀 봐. 마치 구독 버튼 같아.